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느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우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돼지볼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역사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식으로 할것 같으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셨고 그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제 21장과 22장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현실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사실적으로 오늘도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응한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을 흥분시키시고 흥분된 그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장차 가야 될그 미래 그 천국을 현재 우리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의 시간들이 이 시간도 가져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렘으로 또 흥분으로 이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2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습니다. 20장은 예수님 재림하면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 언약으로 본 천년왕국에 대해 가지고서 살펴봤는데 실제 천년왕국은 21장, 22장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 7대절기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20장은 예수님이 나팔절이에요. 재림을 하셨고. 그다음 21장, 22장은 뭐냐? 속죄일하고 초막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연속극이라 할것 같으면 지금 2회 남았어요. 2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2회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우리 신권사님 어때요? 싫다, 이거지? 아니, 지금 천국 가는 게 2회 남았다니까. 2회, 이제 예수님 재림 2회 남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일 모레 저기 결혼식 한다 할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팍 탄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거울을 떠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거울이 성경이다. 아멘? 내일 모레 시집 간다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또 보고 혹시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는지 뒤집어지지 않았는지 보고 또 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과연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설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연왕국 지난번에 듣고 블로그에서 가서 글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빼먹은 게 많이 있는데, 안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블로그에 보면은 안 한 것들이 다 보충 설명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이야기가 돼요. 내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그 성경 이야기들이 내 귀에 캔디같이 아주 달콤하게 들릴 것이고, 남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은 잠이 올 것이고, 설교 시간에 잠이 온다, 눈이 초롱초롱 빛난다. 뭐 대부분 자던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깨어있어야 돼. 여러분들 잠이 오고 이럴 것 같으면 허벅지를 막 꼬집어서라도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제가 잠 오면 일어나고 계시라고 그런다니까. 일어나서. 아들을 얼마나 공부를 시키길래 교회 오면 잠 오고 그렇게. 진짜 집에 불씨 한번 쳐들어가가지고 아 공부시키는 거 공부 못하게 해버린대. 방해를 다 해버린대. 좀 공부 좀 적당히 시키고 토요일 되면 일찍 재우세요. 공부시키지 말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확 나가리지 뭐. 세상 가치를 가지고서 자녀들 교육시키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제 이야기를 그냥 벌로 듣지 마세요. 저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을 가가지고 또 다시 복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성경 이야기를 참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될 책무예요, 책무. 예.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지금 우리 설교가 이제 이 두 편을 해서 끝난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겠냐고, 이게 얼마나 설레겠냐고. 설레야 되는 거예요, 설레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한 자기 백성들에게 예, 쉬운 얘기로 상을 베푸는 거예요. 10편, 23편의 말씀 같이 할 것 같으면 원수들 목전에서 뭐를 베푼다? 상을 베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뭘 몰고 온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본문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몰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끌어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예,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그럼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몰고 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공중에서 뭐, 공중으로 뭐 한다 그래요? 이끌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일렉션 돼서 이끌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던 자들, 목베임 당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남아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자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밑에는 불신자들이 천년 동안 뭐 하느냐? 개고생하는 거, 여기에. 이게 이 불못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못. 이때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세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그러죠? 그럼 이 땅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가. 이 지구 자체가 어때요? 지구가, 이 지구 안에 이 핵이 뭐예요? 용암이잖아요, 용암. 마그마, 이게. 그럼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가 될 것 같으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질 것 같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용암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불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못, 유황불못.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천년 동안에는 뭐하냐? 우리는 저 위에서 뭐하느냐? 안식을 누리고 밑에서는 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땅에서 뭐하냐? 천년 동안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그러고 나서 천년 후가 되면은
백보좌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좌 심판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책에 녹명된 사람은 바로 어디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로, 원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창세전이라는 그 언약을 세웠던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역사 바깥에, 응?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각자 자기 행위대로만 하느냐. 여기서 최종 은도를 받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너는 징역 7년, 너는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영원한 영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나라하고 영생의 세계와 영벌의 세계가 언제부터 예비가 됐어요? 창세전에 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원본 있고 복사본 있다 그랬어요. 원본 천국 있고 원본 지옥이 있어요. 복사본 천국 있고 복사본 지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본은 하나님 나라고 복사본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이란 말이죠. 그게 원본에 뭐가 있느냐? 영원한 천국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저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볼 것 같으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뭐라 그래요?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양들에게는, 염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이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세계가 원래 오리지널인데 그 오리지널을 하나님께서 모형본으로 만든 것이 이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이 역사에 만들어진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천지를 만들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원본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는 뭐가 되고? 땅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해되죠? 예. 네. 그러면은 이 땅에도 뭐가 되느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천년왕국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뭐가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이고. 아멘? 예. 이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년 동안 다 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이 역사는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로 바는 거예요. 그걸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보좌. 그런데 백보좌 심판 때는 죽었던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난다 그래. 모든 거 땅이고 바다고 모두 다 내어준다 그래.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부활. 그럼 신자는 둘째 부활이 있다 없다? 없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신자예요. 둘째 부활은 언제 주느냐? 천년 후에 일어나는. 이건 불신자들이 부활이에요. 불신자들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 끝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그 심판을 하는데, 천년왕국에서 세워놨던 자들, 천년왕국에 살던 자들은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쭉 하나 나라로 옮겨가고, 원래 나라로 그 옮겨가고, 거기 가면 이제 뭐 하느냐? 천사들이 기다리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 한 탁 들고, 그 호텔 식사 자리에 갈 것 같으면, 원탁에 다 우리끼리 앉아가 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이 다 서가지고 탁 서빙하는 거. 그때 천사들이 부리는 종이라니까. 우리는 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 아들. 아들로 그 가는 곳이에요. 응? 그게 우리는 신의 자리로 간다면, 신의 자리로. 신의 아들들이 돼가지고서. 응? 그럼 신적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수종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아멘? 이런 게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굴이 바로 상기가 돼가지고서 침도 질질 흘리고 말이는데. 뭘 어떤 걸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돈벼락을 만나야 놀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궁금궁금 해가지고서 말이요. 그 세계가 지금 눈앞에 왔잖아, 눈앞에 왔잖아, 눈앞에. 곧! 응? 그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한번 끌고 봐라 이러죠. 머리 끌고 봐라. 언제까지 왔나?
그럼 뭐 금방 가까이 온 사람이 머리 밖에 끌끌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 뒤에 끌끌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가잖아요. 아이들 보고 우리 어렸을 때 했듯이. 예.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를 끌고 보라고. 주님 가까이 왔는지 멀리 있는지. 이제 예수님이 딱 올 것 같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요. 오늘은 한 줄 한 줄 보면서 해석을 합시다.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두 땅이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예요. 여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 어디 있다? 천년왕국이죠. 예수님 몰고 오는 땅. 이것을 역사로 살펴볼 것 같으면 뭡니까? 천년왕국이 뭐냐? 에덴 동산이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뭐냐? 에덴 동산 바깥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려면 내가 거기에 뭐 아파트 청약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청약된 이 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 아파트 가보는 거예요. 더 닦을 때부터 가보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 집이 지어지니까. 조금 이따가 가보면 골조가 세워지고, 조금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세워지고,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공정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와, 이제 조금 이따가 갔겠지, 조금 이따가. 그럼 이쪽 집에 있는데, 여기 신경 쓴다, 안 쓴다? 요, 좀 비가 샌다고 해가지고 전부터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집이 저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딱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모르면 그건 간첩이라죠. 딱지를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예수님 몰고 온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다. 예수님이 우리 집을 짓잖아요.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같으면은 신랑이 신부한테 가가지고서 먼저 약혼을 해가지고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빙패물을 다 주고 와가지고서 가면은 신랑이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 아버지 집에 마당에다가 아버지 집이 마당이 엄청 넓거든.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가 집을 짓는 거예요. 신랑이. 지가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그 집이 이제 준공이 다 될 것 같으면은, 야, 데려와라. 네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는 나팔 소리 불리는 거예요. 이 앞에 신랑의 친구들이, 이 들러리들이 서가지고, 바바바 할 것 같으면 온 동네 사람, 야, 잘 찍어버렸네. 구경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딱 가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보면은 그 신부는 탁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있다 신랑 소리 딱 들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 데려간 친구들이 전부 가마에 탁 해가지고서 그 신부를 가마 위에 탁 태워가지고서 그때 이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 탁 해가지고 신부 신랑이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문 딱 걸어 잠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7일 동안 잔치를 해.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이제 니들끼리 분가에 살아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지어놓은 그 집으로 가는 거.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죠. 그게 지금 현실로 와 있다니까.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 지금. 오늘 밤 죽으면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아이고 뭘. 응? 그 지금 예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서 새 하늘과 새 땅 탁 몰고 오는 거예요. 이제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때 계시록 저 마태복음 24장 올 것 같으면 호령과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은다 그러죠. 이때 우리가 잘 부르는 게 168장이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나팔 소리에 누가 깨어나느냐. 자기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이냐. 기상나팔. 기상나팔은 저녁에 불어요? 아침에 불어요? 아침에 부는 거예요. 왜 아침에 불어요?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 그러면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깨어나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죠. 잠자는 자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었다 잔다
잔다 그러는 거야, 잔다 그러는 거야. 그 기상나팔 소리에 탁 빠바박 물 같으면 전부 일어나가지고서 탁 단장해가지고 이제 맞이하는 거야, 가는 거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이냐고, 이게. 그럼 여기저기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탁 다 끌려 올라가가지고서 신랑 속으로 탁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마치 뭐냐면 하와가 그, 저, 아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쑥 들어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부부는 오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부부는 뭐냐? 나왔다 들어가는 게 거의 부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시, 참 이것도 좀 재미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요. 예수님 우리를 찾죠.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나온 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온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러 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에서 안 나온 거는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그거 있지도 못해. 근데 자기 몸에서 나온 것이 이것이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들어가면 열려버리잖아. 둘이 싹 만나가지고서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아멘? 그 사랑의 맛을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안식한다 그런 게 안식.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이나 안식하는 것이나 똑같은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동의어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 같으면 이제 진짜 자기 몸에서 나왔던 그 신부들은 전부 마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일컬어서 천년 왕국이라 그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 잔치. 예. 그날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21절, 1절이에요. 1절에. 2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길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어떻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죠.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그러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는데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그 하늘 집을 마련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예수님이 거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그것을 지금 현실 속에서는 뭐하느냐.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여기다가 뭐를 만드느냐. 예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이해되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가 여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이룬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돼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에서 이 성전 이루는 이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대충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올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니까. 대충대충 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관념이에요. 관념. 안 믿어지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대충대충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대충대충 되냐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취미생활이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 자기가 경험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됐냐 안 됐냐의 차이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이걸 강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짜 만남이 있는 사람은 올인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는 것이고 남의 이야기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예수님 재림에서 몰고 온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내 이야기일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들을 보고 또 보지요. 보고 또 보지요. 세상에 아까 우리 저 뭡니까 그 수원에서 오신 우리 저 김선조 집사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 밀면 그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지금 몇 번을 본다는 거예요. 몇 번을 본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다르대. 볼 때마다. 맞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 아닌가? 병든 사람은 먹을 때마다 짜증낸다? 건강한 사람은 먹을 때마다 맛있고 병든 사람은 먹을 때마다 짜증내고.
밥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밥 먹기를 게을리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실제 신랑 신부로서 이렇게 이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고 이게 듣기 싫은 사람은 그건 가짜고 그럼 진짜 이것이 우리 이야기일 것 같으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 설레야죠. 이렇게 마음이 쿵쾅쿵쾅거려야지. 흥분이 돼야지. 흥분이. 애인 생각하면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진짜 애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좀 한계는 좀 데리고 사세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은 좀 애인으로 모시고 살라니까 좀. 좀 바람난 여자들로 사세요. 예수님한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람난 여자예요. 바람난 여자라니까. 오만 놈한테 만나지 말고 제비한테 걸리지 말고 진짜 신랑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람이 좀 나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 그 신랑 소식이 성경이잖아.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더 듣고 또 듣고 저분들이 그런다잖아. 하루 종일 설교 듣는다잖아. 다음, 내가 지겹지 않으세요? 지겹게는 왜 지겹게? 들을수록 더 좋고 더 좋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설교 끝나고 나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럼 감동이 또 오죠. 또 오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천년왕 설교 같은 거 그냥 한번 듣고 말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것들은 이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듣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해. 항상 그렇잖아요. 그 음식을 만드는 이 셰프들은 자기 음식에 만족한 사람 없어요. 항상 뭔가 아쉬워. 항상 아쉽다니까. 제가 그런 심정이라. 천연한걸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 또. 아쉬워. 아니, 그걸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밖에 설명 안 했지?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아쉽다니까. 여러분들 모르지? 근데 말씀을 전하는 나 입장에서는 늘 아쉬운 거예요. 내가 만족이 60%밖에 안 돼. 그 지난번에 한 것이. 늘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아쉬움을 주는 거예요. 아쉬움을.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내가 또 뭐하냐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사모한다니까. 여러분들 음식에 100% 만족한 음식이 있어요? 주부들이? 뭔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부족은 100%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항상 부족하게 남아요. 그럼 그 부족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느냐? 또 새롭게 뭐를 해보고, 새롭게 뭐를. 아, 이거 참기름을 두 방울 넣어야 되는데 한 방울 넣는가? 그 다음에 두 방울 넣는데, 아, 너무 또 많이 들어갔다. 그 좀 줄여야 되는가? 참 희한하잖아. 여러분들 이 입에 그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 자체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영원한 걸 만들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걸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는데 뭐 할 걸 만들었다 그랬어요. 철거할 것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옷과 같이 뭐 한다 그래요. 낡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역사는 처음과 나중, 가면 갈수록 후패해져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데, 그 한창 자라가는 이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후패해지죠? 늙어가면서 빨빨거린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늙어가면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이게 정상이라니까. 늙어서 눈도 밝고 귀도 밝고 왜 이러려고 하고 귀방으로 보세요. 그 건너방에서 그 우리 디스 하는 게 뒷담화 까는 게 다 들리잖아. 그러면 뭔 살아. 갈수록 우리는 이게 참 청각도 떨어지고 시각도 그렇지고 말이죠. 눈도 머리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근데 지금은 그거를 정상을 비정상 만들려고. 정상을 비정상 만드는 게 뭐예요? 늙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회초를 시킨다고 미친놈들이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그거 탁 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 그래. 어디 어디 아프고 또. 내가 그래. 아플 때 됐다! 막! 아플 때가 됐으니 아픈 거지. 그거 우회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안 아픈가? 나는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다 병들게 되어 있어. 지구도 마찬가지요. 전부 병들게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지구 좋아지는 거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이 지구는 더 후폐해진다니. 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잖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지. 처음엔 좋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후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역사라니까, 역사. 그래서 인간들도 가면 갈수록 뭐하냐?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아이고, 그걸 우리가 그 지구가 뭐 한다 그래요? 몸살을 앓는다 그러죠? 몸살을. 정상이에요, 정상. 끝날 때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끝날 때가 돼서. 응?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저 쉬운 얘기로 또 양해하고 들으시라고. 옛날엔 젊었을 때는 말이 다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이 있어. 관략근도 힘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방구도 참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 그냥 열려가지고 붕붕. 이해가 되나 지금 내가? 옛날 지구가 생생할 때는 그래도 딱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점점 관략근 열리듯이 온 사방이 막 이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용암도 터지고 화산도 지진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그만큼 이 지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런 징조를 통해 가지고서 뭘 해야 되느냐? 아, 끝나가는구나. 헌지 끝나는구나.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어이구, 그래. 맞아. 우리는 새 집 딱지 받아놓은 게 있잖아. 새 하늘과 새 딱지 받아놓은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은 누가복음에서 21장에서 그러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네 구속이 가까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과거에 들었던 것이 제가 기도하다가 이 소리를 딱 들어가지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네 구속이 가까운데 깜짝 놀랐다니. 그때 당시에 바다가 우는 소리에 기절한다 그러잖아요. 난 그냥 은유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은유적 표현인 줄 알았는데 쓰나미가 일어날 줄 왜 알았나.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 이게 은유가 아니구나. 이게 바다가 우는 소리가 이 실제구나.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쓰나미가 일어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 이제 갈 때가 됐네? 그걸 깨달으라는 거. 아, 이렇게 깨닫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아, 저는 알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자꾸 일어나 머리를 들으니까 어디 있냐. 저를 위를 잠 보는 거야. 위를. 응? 자꾸만. 옛날에는 전부 참 땅을 보고 살았는데, 짐승으로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머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자꾸 위를 보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 사람. 참 위를 보는 거야. 이 참,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아래로 가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짐승입니다. 김짐승, 밥짐승, 최짐승이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자꾸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에요. 김사람, 박사람이고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김경희 의사님 사람이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건 내 아멘해 줄게 그럼. 관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람일 것 같으면 자꾸만 관심을 저 위에 두는 거예요. 위에 둔다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제 그 세계가 지금 눈앞에 가까이 왔잖아. 눈앞에 가까이 왔잖아. 그걸 2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은 다 사라지고. 자, 보세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뭐 했더라? 단장형 같더라.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결혼식 갈 때마다 신부들의 모습이 어때요? 예쁘지요? 그때만, 그죠? 예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결혼식 때 그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줄 아세요? 그거 딱 한 날이에요, 한 날. 집에 가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건 또라이지, 그게. 미친년이지, 그게. 집에 가면 그거 다 벗어놓고 이제 뭐 아니냐, 몸빼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날 딱 졸아놓고 그 다음 평생 부려먹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지금 그 신부 단장한 그 모습들을 결혼식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참 화려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장막이 임한다 그래요. 장막. 제가 그랬잖아요. 장막이라는 건 집이잖아, 집. 예루살렘 성도 사람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집.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고. 이건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쉬운 얘기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라니까, 집. 예수님이 거하는 집을 예수님이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표상적으로 남자가 아내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해되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살 집을 마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 집을. 쉬운 얘기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저 세상에 네 거할 집이 있잖아,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거할 그 집들을 전부 보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보내는데 이것을 전부 뭐 하냐? 하나하나 전부 벽돌처럼 딱 쌓는 거예요. 독자적으로도 다 집인데 이것이 전부 모여. 이게 전지 모여가지고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성. 요렇게 될 때 요것도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세포와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인데 세포와 세포와 연결해가지고 뭐를 만드냐? 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별과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뭐 하느냐? 구슬 꿰듯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벽돌 짓듯이. 그래서 벽돌과 벽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죠. 지어져 간다. 요렇게 지어진 곳에 누가 들어? 예수님께서 뭐 하냐? 그 안에 뭐로 들어오느냐? 신랑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딴딴딴,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없어! 어떤 사람도 무시하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인데 그 신부가 수만,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데, 아유, 덕신아, 아유, 씨. 하늘의 미랄 속에서 수많은 미랄이 나왔잖아요. 다시 들어가면 그게 거기지. 제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가지고서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면은 예수님 한 분이 신랑이고 우리는 전부가 뭐가 되느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이해되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이 신부 모습을 여기서 뭐라 하느냐? 거룩한 성이라 그러고 여기다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러고 장막.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장막절이라 그러는 게 장막절.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나가냐? 광야로 나가냐? 광야로. 광야로 나가가지고서 그 뭐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을. 초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초막을. 초막을 만들고서 어떻게 하냐? 거기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전부 불 밝혀놔.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 하는 거예요. 그게 물과 불의 세계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하느냐?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전부 다 먹고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그걸 읽어서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이 역사를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는 이것을 유한한 세계라 그래요. 유한한 세계.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일컬어가지고서, 아담을 일컬어서 산 영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살려주는 영. 산 영은 뭐와 같으냐? 시작과 끝이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산 영은 영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한 기간 동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 산령이 된 거예요. 산령. 이 산령들을
영생하는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아멘? 그럼 따보세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자기 신부인 산령들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기 신부들 속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쑥 들어가면은 산령의 신부들이 신랑에 의해서 산을 뭐가 되느냐? 영생하는 자가 돼요. 영생하는 자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산령이 자기 신부들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서 그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그렇게 살려내음을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제는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놨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영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영생 앞으로 할 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영생하는 자라니까. 영생하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성경적 표현으로는 죽었다 표현을 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고. 이해되죠? 우리는 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영생하는 자예요. 나중에 영생하는 자예요. 지금 현재 영생하는 자라니까. 그걸 보증금으로 뭐를 줬느냐?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부활의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영. 그게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에 전부 이거 심어놨잖아. 이게 부활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 컴퓨터에.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렇게 돼야 뭐가 되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는 죽음 너머에 사는 사람이지 죽음에 쫓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는데 다 놓아주는 게 아니고 누구만 놓아주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놓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 믿음으로 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난 자들. 아멘? 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려줌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산령들이 살려주는 영에 의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영생하는 자로 살아났잖아요. 영생하는 자로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뭐냐?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죠? 시작과 끝이 유한한 세상이에요. 유한한 세상.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위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위로 끌고 가는데 보세요. 위로 끌고 가는데 아래 동네하고 위의 동네는 질적으로 달려요. 이걸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새롭다는 단어가 뭐가 아니냐? 같은데 다른 거예요. 영속성과 불영속성이라 그래. 이 말이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이 역사예요, 역사 아니에요? 역사지요. 역사인데 이 역사하고 다른 역사예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이 역사는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역사잖아. 죄 아래 있는 역사. 죄인들이 살아가는 역사잖아. 그럼 천년왕국은 죄인들이 살아가요? 의인들이 살아가요? 의인들이 살아가죠. 이게 지금 뭐냐? 이 땅에는 여기는 뭐냐? 낮과 밤이 있는 어둠의 구조인데 의인들이 살아가는 천년왕국은 뭐냐? 창조 7일째와 같이 낮과 밤이 없어.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라는 게 없어. 일곱째 날과 같이 다른 세계라니까. 다른 날. 그럼 우리가 창조 7일을 이야기를 할 때 엿새까지가 창조예요. 일곱째까지가 창조예요. 일곱째까지가 이 역사의 창조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가 진행되는 밤의 세계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일곱째 날은 뭐냐? 아침과 저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해와 달이. 그럼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대낮이 볼 것 같으면 전기불이 필요가 없어. 대낮에. 지금 대낮에 노는 사람들 불 피워놓고 놀아요? 원래 원초적인 빛이 있으니까 피조물에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 같은 해와달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해와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음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빛의 원초적인 참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똑같은 역사인데 이 세상 역사하고 천연왕국의 역사는 다른 구조예요. 다른 구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서 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후련히 변화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잖아요. 지금 있는 내가 뭐로 바뀌느냐? 애벌레 같은 내가 나비처럼 달라져. 뭐야라. 나비처럼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나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천연왕국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영속성과 불영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데 또 다른 모습이에요. 같으나 다른 모습.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박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완전 소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주 갱신설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 소멸론인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시기가 달라. 완전 소멸론과 우주 갱신설은 둘 다 일가견이 있는데 정확한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1000년 동안 고난 속에서 뭐 하느냐? 유지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도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 소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지가 돼요. 요런 상태를 우주 갱신설로 보면 이해는 돼. 다른 세계로 바뀌어지니까. 근데 완전 소멸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뭐하냐? 이 세계는, 이 역사 세계는 둘둘둘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로 가요? 이 역사 바깥에 있는 원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래 그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그 세계가 마치 뭐 같으냐? 역사 세계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아멘? 다시 설명합니다. 현재 있는 이 세계와 천연왕국은 같은 세계인데 질적으로 달라. 그런데 천연왕국 끝나고 나가지고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이해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연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전부 뭐가 되느냐? 신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신들이 사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신들이 사는 곳이라는 게 신들이. 불교식이라고 하면 도솔천이라 도솔천. 예? 거기 가가지고서 우리는 신의 아들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신의 아들들을 수종드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신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 세계가 신의 나라라니까, 신의 나라. 그럼 신의 나라에서 살려면 뭐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살아요? 신적 존재가 돼서 살지, 신적 존재가. 그런데 천사는 신적 존재로 창조가 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낳아버렸네. 그러면 뭐가 돼요? 신의 아들. 옆에 사람 보고 그러세요.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신입니다. 뭐 이 듣기가 거북스럽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죠? 영적으로 낫다니까, 영적으로. 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좀 살자고, 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자고. 이런 신들이 그 먹고 마시는 것들 쪼잔하게 그런데 매여가지고 사냐고. 김옥순 씨 잘 들으세요. 쪼잔하게 먹고 마시고 이런데 그걸 주눅둥 사냐고, 그게. 뭐 못 먹으면 못 먹고. 아, 이런 자기 정체성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살 이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긴다니까.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사니까 내가 누군지. 김국환이 그러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나. 좀 자기가 누군지를 좀 알고 사세요. 알고 사시라고. 앞으로 가가 집에 가가지고 누구 뭐랄 것 같으면 신이시여 와 이러십니까. 그 신들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내려오면 이기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와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 그 세계를 몰고 오는데 그 세계는 뭐냐? 예수님이 거하는 지부를 몰고 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빚값으로 자기 신부를 다 사가지고서 예수님이 살 집을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는 집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대충대충 만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곡소리를 하는 거예요. 곡소리를 하는 거예요. 곡소리를 한다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랑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난 지저분한데 못 산다. 참 이게 표상적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 지저분해. 그래서 성경에서 봤거든요. 귀신을 뭐라 그러냐. 그 앞에 뭐라 붙이지.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들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 일곱 귀신 쫓아내듯이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우리 안에 쫓아내가지고서 그 쫓아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 뭐하냐. 우리 안에다 뭐 하느냐.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세간살이라고 그래요. 세간살이. 먼저 세간살이 버릴 세간살이가 있고 예수님께서 만든 세간살이가 이게 하늘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 줘가지고 우리 이 마음 여기다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여기에 이게 예수님의 그게예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예? 옛날에는 깡패같이 말이 표하였는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나가 되게 주고 말이죠. 그냥 다닐 때도 뭐 엉덩이 살살 흔들면서 목소리도 코매미 소리 하면서 말이죠. 표상이 그렇다고 표상이. 예수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기쁘잖아요. 기쁘잖아. 여러분들 기분 좋은데 사람 승질내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사람이 넉넉해져. 여유로워져. 쫓김이 없어.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관용이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나오고. 이거는 훈련 내에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냥 충족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나온다니까. 보너스 받아보세요. 그때부터 보너스 안 받을 때는 응? 시퍼런 거 주다가 보너스 받으면 뭐가 나온다? 신사임당이 나가잖아. 신사임당이. 하, 기분 좋다고 딱 나오잖아. 그럼 새끼들은 알잖아요. 아빠 오늘 기분 좋네. 아, 기분 좋다. 한 개 더 주세요. 그러면 하, 뭐 그러잖아. 뭐라 한마디 하면서 그래 좋다. 그게 뭐냐.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은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리 싫으냐고. 기분 좋게 해두겠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분 좋은 게 어디 있냐고.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준다.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바람난 여자라네. 바람난 여자. 저 안동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그들이 얘기를 하기에 우리 바람났습니다 그래도 바람났어. 연세들이 다 좀 드셨던데 다 바람이 났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지.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을 이기지.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성경에 봤을 때는 전부 바람 어디서 나와요? 우물가에서 뭐가 나요? 바람 나죠. 그죠? 그 우리 교회는 바람 나는 교회. 우리 우물가에 여기 오면 바람나는 우물가가 돼야 돼. 우물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염려근심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멘?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이 영원한 천국 나라. 이거 천연왕국의 모습이에요. 다시 또 봅시다. 다시. 몇 절이 보냐. 4절 보세요. 4절. 아 이게 참 제가 참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으리니 무엇 것들이 사라졌다 그래요. 처음 것들이 사라졌다 그러죠. 이걸 역설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여기가 지금 처음 것이에요. 나중 것이에요. 처음 것이죠. 그럼 이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그래요.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러한 자들에게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명이 없는 그곳에 주겠다 그러잖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잠시 뭐 해야 된다?
눈물 흘리고 고통 흘리는 게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걸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는 전부 뭐 아니냐? 아픔을 겪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 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육체의 기쁨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 태클을 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고난이지.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 이길 내 거라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주인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주인이. 그럼 우리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낯설지가 않아. 불편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요구대로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대구 경산이고 쪽에서 포항이고 광주 이렇게 전국적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파요. 아픈 건 사실이에요. 육체가 오면서 아 기분 좋다. 그건 사이코지 사이코. 아플 수밖에 없어. 몸은 피곤해 힘들어. 어제 그 창원에 그 결혼식 갔는데 내가 갔다 와가지고 파김치대 해가지고서 몸뚱이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산이고 포항이고 이럴 때 오는 이유는 뭐냐? 여기 와서 뭐를 듣기 때문에? 신랑 소식을 듣고 우리 위의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또 오고 금요일 또 오고 주일 또 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월요일 화요일 다 올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금. 아, 매일매일 보이더라고 아주. 대모 하겠지. 옛날 우리가 연애할 때는 장거리 연애하잖아. 장거리 애인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거리 멀다고 뭐 했어요? 그 올바른 연애를 안 해봐서 그렇지. 진짜 연애해 보세요. 거리, 시간, 돈 다 문제 없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만 있으면 돼. 쫓아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몸뚱이는 어떻게 되고 파김치대도 이제 우리 또 가. 그게 사랑이라 그래. 사랑.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 그런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몸 피곤한 줄 알아요. 응? 근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해를 하고 그걸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점점 나태해져. 그래서 내가 자꾸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응? 예수님과 그 연애를 해보세요. 어디가 멀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뜸하게 온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삐진다. 전현이 지금 다른 놈하고 놀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 때 또 수요일 금요일 오는데 어느 날 안 온다. 저도 분명히 그래요. 만약 경산에서 수요일 금요일 늘 왔는데 안 온다 그럴 것 같으면 전현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있구나. 나 생각한다니까. 그게 만약에 점점 멀어진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문 닫아버리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오던 거를 앞으로 점점 한 개씩, 두 개씩 더 땡겨가지고서 월요일 또 오고, 화요일 또 오고. 그러다 볼것 같으면 요가 살면 돼. 내가 하나 분양해 줄게. 이거 뭐 나눠 쓰면 되지,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을 하고 곡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준다 그래. 다시 그거 보세요. 다시. 응? 7절 보세요. 7절. 7절 같이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그러잖아. 그럼 요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거 이기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오는 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왔는데 대박 맞잖아. 은혜를 받아. 말씀이. 그때는 더 말씀이 통하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렵게 딱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왠지 눈물이 콱 하면서 가슴이 막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긴 자들에게 뭐를 주냐? 유업이에요. 유업. 따라 합시다. 유업은? 이기는 자들이 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기신 분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가지고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하게 만들어요. 그 믿고 맡기시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생겨. 이상하게 뭐가 돌아가.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신랑을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시라니까. 좀 애용을 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신랑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신랑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근데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그 쪼잔하게 만드냐고. 꼭 지금 우리가 요즘 젊은 애들은 휴대폰을 하나 받을 것 같으면은 그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다 쓰는데 우리는 오프로픽이 못 써요. 뭐 기능을 쓸 줄은 몰라 우리는 그냥.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엄청난 기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걸 쓰고 있어. 꼭 우리 모습 같아. 그 유능한 신랑을 모시고 사는데 능력 있는 신랑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 이걸 쓰지를 못하고 있어. 그냥 쉬운 얘기로 우리 신랑이 1기가짜리인데 우리는 5메가밖에 못 쓴다. 2메가 쓰고 있다. 2메가. 좀 이 신랑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애용을 많이 하시라고. 신랑을 좀 확 이거 좀 여러분들이 신랑이 내 안에서 일을 많이 하도록 확장을 시키는 일들 하라고. 그럼 새로운 기능들을 그 우리 더디더라도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휴대폰의 기능들이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게 있대 와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신랑을 조금씩 깨워다 볼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와. 그럼 밤에 폭죽도 듯이 뻥뻥 터진다니까. 야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러시더라고. 와, 내 속에 신랑이 되게 능력 있는 분이다. 내가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이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여기가 뭐가 볼록 피 여기 이렇게 CT를 찍으니까 여기가 혈관이 하나 볼록 나왔더래. 그리고 본인이 아 내가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입원을 할 때 그랬어. 집사님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손을 얹고 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걱정도 했어. 그래서 MRI를 찍고 이렇게 갔더니 그 토요일 MRI 딱 찍고 나가지고서는 목사님 깨끗한데요. 그러게 본인이 한술 한번 그 속에 있는 기운이 고쳐주지. 나중에 또 이쪽에 터질 것 같으면 이쪽에 아프면 또 안수한다 안 한다. 아니 이게 제 팁이 제 경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 어떤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내가 막 몸이 갑자기 아프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해요. 내가 나를 안수한다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특히 만약에 이 설교를 앞두고 갑자기 뭐가 이상하잖아. 그죠? 그 같은 그때 멘붕 오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럼 그때는 죄 믿습니다 하고 온다니까. 응? 그때 쉰소리 좀 하면서 내가 나를 한다니까. 내가 뭐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런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데 그런데 오지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손은 마이다스 손이 된다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귀신 쫓아나고 병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걸 가지고 포항 시내에 와가지고 한번 해본다. 그때는 혼난다니까. 그때는 안 된다니까. 괜히 하면은 아 쥐가 아파. 그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내가 어떤 상황에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 지금 안 돼. 그러면은 그때 내 안에서 주께서 그런 믿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럴 때 하시라고. 그럴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모면시켜 가지고 어떤 능력들을 발휘를 해요. 아멘.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아멘. 여러분 속에 주님은 스마트폰 같이 기능이 엄청 많은 분이에요.
하나하나 배워가시라고. 아멘? 그럼 아플 때마다 주님 아픈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점점 뭐냐 스킨십을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요 신앙. 아멘? 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세요. 장차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적인 거예요. 사건화돼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현재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왔을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 천연왕국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영적으로 우리서 이런 것들을 누려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다 이야기가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곧 뭐냐. 내가 예언의 편지 보는 것 같이 이 말씀 볼 것 같으면 기분 좋죠. 설레고. 아멘? 이런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다 내 얘기 같잖아. 내 얘기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아픔들을 겪는 것이고 뭐냐.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기는 그 나라가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영적으로 그렇게 맛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왔는 이 예수님을 좀 그렇게 좀 그분을 죽은 분으로 모시고 있지 마시라니까요. 좀. 그쵸.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존중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인정을 할 것 같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뿜뿜뿜뿜 해가지고서 이분이, 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장악을 할 때, 그땐 여러분들이 인생 가벼워진다니, 가벼워진다니. 제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소홀히 여지 마시고, 응? 이럴 때 잠자는 예수를 깨우시라고.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천년왕국의 이야기고 예수님 재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내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려져 있어.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와 이게 내 집이네. 내 이야기네. 내가 가야 할 곳이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람난 여자로 그렇게 해서 또 한 주간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답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이고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귀에 쟁쟁쟁 울리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실제 내 마음속에 다른지를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그 유업을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